쭉 3위를 계속 잊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출장이 또 다시 있어서. 근데 거기서 매력적이었던 거는 아까 잠깐 앞에 세션에서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매력적인 것보다는 되게 놀라운 거. 네네. 놀라운 거는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마비가 되더라고요. 아, 진짜로. 그리고 그 센터 주변으로는 경찰들이 완전히 포진해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녁에 친구를 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둘이 한참을 못 만났습니다. 그 거리로 들어오지를 못해서. 네, 경찰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. 근데 그거는 그만큼 반증할 수 있는 사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한게 오라클이 아니었을까. 이게 요번에 어나운스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클라우드를 했고,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, 그랬다는 것뿐이지, 오라클은 오라클이구나.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은 맞다라고 생각했고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시내 전체가 오라클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는 제가 충분히 경험하고 온 그냥 개인적인 재미거리였던 것 같아요. 네. 부장님은 네, 뭐그 오라클 클라우드에 두 가지로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,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오라클이 워낙 인프라스트럭처가 탑투 바텀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코옥하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 클라우드로 일어났기 때문에,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음 달에 준비하고 있는,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병원 시스템들이 이런 이렇게 환자용 앱들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.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한양대학교, 경북대학교, 부산대 있는 구축하고 나니 그 예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보고 그 로드쇼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는데, 저희들이 도움을 오라클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인프라 자체를 뭐 월드와이드 어디나 다 똑같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같이 또 오라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티컬 헬스케어 그룹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, 3일 동안 그런 오퍼튜니티를 많이 찾아다녔었고, 실제로 또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요. 반면 이제 그 수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 자체가 완전히 거의 뭐 완전히 차 있죠. 저도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몇 년, 꽤 오래 살았었습니다. 살았었는데 항상 지나다니면서 이 시기만 되면 이 동네가 왜 이럴까 그랬었는데, 예를 들면 저희들 숙소를 구하는데,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로 했었습니다. 에어비앤비로 했었는데, 제가 있을 때, 그러니까 3베드룸, 4베드룸 아파트를 한달 내던 거를 3일로 다 내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원나잇에 800불 정도? 야,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만 원이네요. 네, 2베드룸 아파트 작은 거를 원나잇에 800불 줬으니까, 뭐, 3, 4일에 한 달치 렌트비를 다 주고 온 케이스고, 또 제가 이제 한, 미국을 떠나온 지한 3, 4년 됐는데, 완전히 달라진 거는 뭐 우버 같은 이제 트래픽 하는 것도, 택시가 참 찾기 어려운 미국이잖아요. 근데 뭐 거의 다 모든 게 우버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. 특히 뭐 IT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고. 그러니까 이제 숙소도 교통도 그렇고 다 공유경제로 바뀐 거네요.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. 엄청난 변화를 느꼈습니다. 제가 1, 2년 사이에 이렇게 빨리 변화라고 생각한 이상이었습니다.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습니다. 자, 백 기자님은 취재하시면서도 여기 앞으로 오라클 앞으로 굉장히 뭐야 강점을 가질 것 같다. 딱 하나만 어떤 걸까요? 다 갖고 있다는. 다 갖고 있다? 네. 그럼 극찬을 하셨네. 그러니까 극찬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오라클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뭐 사스, 파스, 이아스를 이렇게 다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은 좀 찾기는 힘들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가장 뭐 빠르게 그 점이. 성장하는 클라우드 업체라고 엄청 강조를 하시던데 뭐 어쨌든 그 수많은 그 기업 고객과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. 네. 본부장님. 뭐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에버세프 제품이 오라클 올라가는 게 오라클의 엄청난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오라클도 많은 클라우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, 저희 같은 자영업자 저희도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상품이 많이 팔리면 그 오라클의 고객도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는 이렇게 큰 회사와 작은 스타트업이 협력한다는 모델 찾기가 힘든데, 지금은 이런 걸 같이 마켓에, 아까 저희도 마켓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서 저희 제품이 곧 많이 팔리면 그 오라클에 있는 클라우드 고객들도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상생의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오라클에서 저번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똑같이 뭐 아마존보다 빠르고 쌉니다 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 비즈니스라는 엔터티 주체들한테 기업 주체들한테 뭔가 지금처럼 야 진짜로 진정성을 갖고서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.
그래서 우리의 어떤 오라클도 갖고 있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망이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고객군도 있고, 이 B2B 쪽에 특히. 그러니까 뭔가 B2B를 하는 모든 기업의 엔티티한테 오라클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충성도 높아지는 거고, 그죠? 같이 윈윈하는, 진짜로 윈윈하는 거죠. 그런 모델을 좀 오라클에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전략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좀 아마존을 차별화된 포인트가 되겠다 하는 게 좀 들었어요. 지금 말씀 들으면서. 네,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, 요번에 저희 회사가 오라클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그 키가, 저는 이제 모바일 쪽 솔루션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, 지문이나 얼굴이나 음성 가지고서 본인을 인증하는 솔루션들이 있거든요. 네네. 그걸 이제 쉽게 FIDO5라고 부르는데, 그 솔루션은 모바일에서 돌아가고, 물론 백엔드 단 서버까지 연동을 인증하기 위한 연동이 됩니다. 단 저희 회사는 모바일의 중심적인 솔루션인 반면, 갖고 있지 못한 거는 백엔드 단의 계정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, 요번에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백엔드 시스템 중에 그 계정 관리하는 솔루션하고 저희 거를 결합을 해봤던 거예요. 네네. 그 얘기인즉슨 말씀하셨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삼성 SDS의 고객 인프라랑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고객 인프라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또 다른 확대된 사업적인 면으로 볼 때는 확대된 매출을 가져가야 되는 가장 큰 골이었고, 그 골 때문에 저희 회사하고 그 오라클하고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네. 네.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그 이런 IT 벤더가 뭐 솔루션에서 지금 이제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데, 그 서비스가 단순히 우리 서비스가 빠르고 뭐 좋습니다가 끝날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진짜 그렇게 접근한다면, 그렇게 접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